자, 보카 2의 15입니다. 오늘 보카는 거 맞았네. 예. 뭔가 오늘 신가? 보카인가 했는데. 그랬나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 동물을 봐라. 뭐 어떤 동물 이름들을 익힐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왔죠. 근데 좀 많이 어려웠죠. 좀 어려운 동물 이름도 있고, 그쵸? 쉬운 동물, 이미 알고 있는 동물 이름도 있고. 캣! 아, 캣 안 나왔다. 아, 뭐야, 일단 해보자. 해봅시다. 보카 2에 15. 빨리 접속해요. 자, 봐라. 그것은 판다야. 라는 아, 표현은? Look. Look. It. It. A panda. 어, 판다 한번 써볼까요? P-A-N-D-E. 맞나? 틀렸어요. 아, 뭔데 원래? 원래 뭐예요? 아! 너무 하는 대로 쓰면 되는데. 아, 근데 좀 아쉬웠다. 그래. 아, 조금만. 다섯 번 쓸까? 아, 캘리 문제 한다. 이제 판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일단 뭐 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룩은 두 가지 뜻 정도로 알아보고요. 그래서 보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인다란 뜻도 있어요. 선생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르죠. 전혀 다르죠. 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고. 왜냐면 보인다는 뭐 당하는 거고. 그렇지, 입장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저 세상,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저기는 내 친구가 창문으로 보인다라고 하지 보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냐 한번 잠깐만 보면요. Look. 보통 요런 거 하나 붙여요. 그래서 날 좀 봐주세요. Look me, at me. Look at me. At이야, at. At의 뜻은 뭐뭐를 향하여, 뭐뭐로, 뭐뭐로라고 알아들었네요. 뭐뭐로, 뭐뭐에게로. 맞습니까? 오케이. Look이라는 동작을 하란 말이야. Look이 뭐예요? 이 행동을 하란 말이야.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좀 봐주세요 라는 표현. 그럼 이거는 보인가가 보인. 이때는 이 뜻으로 써요. 이 뜻. 그럼 이 지금. 그래, 지금은 보다가지. 지금은 일본 뜻이야. Look, it's a panda 할 때는. 됐습니까? 봐라 이 뜻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인다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요. You kill him. You kill happy. 이거 다시 읽어봐라, 이 똥강아지야. 아, you look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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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ok happy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너는 행복하다. 아, 행복해 보인다. 응. 이때 look은 이 뜻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말 하고 너 행복하지 않으면 좀 그래요. 그런 말 하고 뭐 애 빵실빵실 웃고 있으면 You look happy 하면 되겠죠.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You look happy 한 다음에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 You look happy 한 다음에 그럴 때는 뭐라고 덧붙여서 물어볼 수 있겠다.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너 행복해 보이는데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뭐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할까? Yes, I am. No, I. 이렇게 no. 답하겠지. 근데 뭐 아니라면 no, I'm not 이러겠지. 나도 지금 행복하지가 않다. 행복하지가 않아. 왜?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 있길래? 대충 안 좋은 일만 잔뜩 있었어요. 왜? 이야, 힘들다. 힘들었어? 네. 어떻게 자. 나한테만 옷가가 계속 나가지? 자, It's a panda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It's a panda의 뜻은 누가? 내가. 내가야? 나는 판다다야? 아니야, 그것은 팬더다. 하나의 판다이다. 이다라는 뜻이죠. 나도 판다 키우고 싶다. 오케이. 판다는 아마 못 키울 거예요. 왜요? 멸종 위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집에 몰래서 키워야지. 오케이. 예, 그러다가 이제 잡히면 이제. 그럼 팬더 죽인다고 협박하면 되지.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그러면은 아. 이제 그 하고 나서 너 마취총 탁 맞겠지 뭐게. 그럼 팬 마취총 쏘면 이거
지르고 할 거야. 자, 판다는 뜻이 판다니까 무슨 씨예요? 판다 아 이름 씨요. 이름 씨죠. 영어 문장 속에 이름 씨 쓸 때 우리말과 달리 조심해야 될 건? 아 순서. 순서. 하나의 숫자 셀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래 판다는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어요. 있고 지금 몇 마리니까 몇 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있으니까 어 팬다라고 얘기하죠. 어 팬더. 그럼 투 팬더는 뭐라고 하지? 오케이. 만약에 팬다가 두 마리 있다.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팬다가 두 마리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They are two panda? 어, 두 마리라는 얘기까지 하고 싶어? 네. 네 그러면 two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내가 이제 팬다 키우고 싶을 협박을 그것들은 해요. 팬다 두 마리의 팬다입니다. They are two pandas. They are two pandas. 한 마리일 때 한 마리일 때 하고 두 마리 이상일 때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형광펜칠해 보면 많이 바뀌죠. 이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Day의 뜻은 Day요? 그것들. 그렇죠. 그것들이죠. It의 뜻은 그것이죠. 그거. 뭔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일 때 쓰는 게 It이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어 판다란 대답 듣고 싶어. 네. 하나의 팬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사람은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을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What is it? 그렇죠. 그거 뭐니? What is it? 됐습니까? 그런데 이 팬다가 좀 멀리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뭘 쓰죠? There. 아니지. There. 아 이거 아니에요. This. 멀리 있어. 그러면 우리말로는 그것이란 말 대신에 뭘 써요? 멀리 있으면 저것. 그렇죠. 그러면 저거 뭐니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This. 그거는 그거죠. 이것을. This. 그래. 그럼 가까이 있을 때 쓰는 거지.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아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려. 저것은 무엇이니? 저것? 저것은 무엇이니? 대어. 아 대어이 아니 데이? 아 여러 말이에요? 아니요. 저것은 무엇이니 써놨어요 똥강아지씨. 아 대! 저거 뭐니? 대시요. 그래서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에? What is it? 오케이.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어, what is it? What is it? 그것은 뭐야? 그거 뭐야? What is it? What is it? 오케이. 이건 뭐야? What is this? 저거 뭐야?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니까 그것은 한 마리의 팬다다. It is a panda. It is a panda. 됐습니까? Look, it's a panda. Okay. 아, 봐, 그것은 염소야. Look. It's a goat. Goat. 한번 써볼까요? Okay. G-O-A-T. 그렇지. A goat의 뜻은 a goat. 하나의 염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무엇?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is it? 그렇죠. 근데 염소가 가까이 있는데 염소인지 몰라. What is this? 그렇죠. 이거 뭐야? What is this? 어, 저 염소가 좀 멀리 있어. What is that? 그렇죠. 저거 뭐야? What is that? 저는 염소에 대한 그 저는 염소나 알파카 그런 거에 안 좋은 추억 있어요. 왜요? 제가 포켓몬을 카드 아 핸드폰을 꺼내고 순간 포켓몬 카드를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걔가 물었어요. 에헤이 그 귀한 걸. 그래가지고 슬펐어요. 헤이오 슬펐어요. 만약에 어 염소가 두 마리 이상이라면 it's a goat가 아니고 it's 아 they are
They are goat. Oh, goat. Goat. 훌륭합니다. 어쨌든 슬퍼. 어우, 슬펐어. Look, it's a goat. 나중에 염소를 때릴 수도 없고, 그치. 근데 귀엽긴 해가지고 한번 봐줬어요. 한번 봐줬어? 이심 좋네. 다음 염소, 그래가지고 나중에 염소를 막 고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봐라, 그것은 캥거루다. What? Look! Look! It is. It is. Kangaroo. Kangaroo. 따라해봐 소리. Kangaroo. Kangaroo. 써보겠습니다. K O N G G R 아니지 R R 그냥 아 그냥 R 그냥 뒤에 R 오오 맞나? 제발 맞아라. 콩구. 아 처음부터. 콩구루야 콩구루. 아니야 처음부터요. 아 이거다. K O NG GG R 아 GG 아니라고요. G 한 개야. 또 G R 루루 우우 개 콩구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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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 캥거루 열 번 써야 되겠다 이거. 아, 왜요? 왜 뭐? 왠지 네가 대답해 봐. 왜 열 번 써야 되는지. 근데 굳이 열 번을 써야 되지? 뭐지? 뭐가 틀렸지? 어디서 틀렸는데? 캥가루. 아 이제 알겠어요. 자 적어볼게요. K-A-N-G 캥거루 캥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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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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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없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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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차이가 없어? 네. 근데 여기 L 앞에는 뭐지? 어? 여기 R 앞에는 뭐예요 대체? A. A요? 모르고 있네. 이제 안다더니. 아니 선생님이 글씨를 저렇게 적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 이게 A로 안 보여? 네. 아 A 이렇게 써? 쓸데없이 이렇게 뭐 써?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 아직도 알파벳 잘 못 쓰잖아 이 음식이야. 아니요. 잘 써요. 오케이. 아 그것은 양이야. Look. Look. It is a. It is a. Sheep. Sheep 써볼까요? S-H-E-E-P. 오 이번엔 맞았네. 헤헤 그러니까 판다랑 Look, it's a sheep. 해주세요. 오케이. 어 그것은 꾸꾸꼬미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Look, it is a polar bear. It is a polar bear. 써볼까요? P-A-R. P-A-R. B-E-A-R B-E-A-R Parbear야 Parbear 폴라베어인 줄 알았더니 Parbear야 Parbear? 베어까지 맞았다. Pol Pol Lar Polar Polar Okay 아 그럼 베어는 맞았네. 왜 베어는 맞았는데 폴라는 틀렸네. 아 그래도 베어리아도 맞아서 다행이지 뭐. Look, it's a polar bear. 굳이 뭐 곰이다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 베어리다. 봐라 그것은 뱀이야. Look Look. It's snake. A snake. Snake. 한번 써볼까요? S N A K E. 이건 맞았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그것은 뱀이야. It is a bear. 좋은 방법이다 야. 뭐라고요? It's a snake. Snake. 봐라 그것은 펭귄이야. Look. Look. It's a penguin. Penguin. 써볼까요? P-E-N It's a G-G. U M
끝. 펭검이야, 펭검. 펭검. 검. 아, 아니요? 펭검. 아니요, 펭귄이. 아, 알겠다, 알겠다. U, I, M. I, M. 펭귄. 펭귄. N이요, N, N, N. 펭귄. 와, 드디어 맞췄다. 이거 아슬아슬하게 막혔다. 아슬아슬하게. 틀렸다고 봐야죠. 왜요? 뭐가 틀렸어요? 어디가? 펭구인. 펭구인. 펭구인 맞았어. 펭구인이자 펭구인. 네. 펭구인. 펭검도 아니고요. 뭐 펭검이야, 펭검은. 펭검이야, 펭검. 아니요? 펭검. 아니요. 뭔데 원래? 펭구인. 뭔데요, 그러니까? 어, 봐라. 그것은 암탉이다. Look, it's a hen. Hen 써볼 거예요. H, E, N. 봐라, 그거는 개구리다. Look, it's a frog. Frog 써볼까요? F, L, O, G, R, O. 아, 처음부터요. R, L, F. R O G 이렇게 쓰면은 frog가 아니고 flog다. flog flog가 아니고 frog frog r 소리가 나야지. 으 소리가 왜 나냐. flog가 아니고 frog